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전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지나가고요. 아, 최근에 상당히 시장 변동성도 컸고 외국인 매도세 연일 출회됨으로 해서 시장 상황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었고 저 또한 상당히 조금 이번 주 저번 주와 함께 계속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로 투자 의견 제시하는 저로서도 수익률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새롭게 손실 부분은 또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리 상태 조금 잘 추스리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일 미국 다우존스 0.03% 상승, 나스닥 0.16% 하락, 반도체 지수 0.57% 하락, 자 유럽 독일 0.13% 상승, 영국 프랑스가 가장 지금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를 지켜와 보고 있는데요. 최고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뉴스를 검색해보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쉽게 빨리 타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 있는데요.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별로 흔들림 없잖아요.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1%, 1.2% 어저께 하락했는데요. 자, 급등 이후에 조금 박스권을 이루면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하노이 선언을 결렬시킬 때처럼 미중 간에도 급할 거 없다. 그죠?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하게 보장받을 때까지는 뭐 더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급할 거 없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입니까? 중국은 낙폭이 좀 있고요. 미국은 견조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일 아시아 시장 니케이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보합 마이너스 0.02 약보합권이죠. 자, 우리나라 지수도 어저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입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야간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0.20% 하락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585계약 매도함으로 해서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0.01% 상승, 나스닥 선물 0.06% 상승이니까 별로 지금 변동성 없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저도 뉴스를 보면서 같이 공감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골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아침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주로 위험 자산인 주식이 수익률이 좀 저조하거나 하면 그죠?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골드라든지 이런 조금은 안전자산,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비슷한 계절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상승을 주식시장이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크게 처지지 않고 그나마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채금리가 0.6% 정도고 실질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비교적 속하는 골드나 이쪽이 아직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해주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큰 거시경제적으로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조금 견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환율도 우리나라는 지금 단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가까이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계 아무래도 매도가 많이 나서 환전 수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당히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자꾸 더 올라가면 조금 곤란해진다.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관심 있게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힐링님 반갑고요. 병이 반가. 죄송합니다. 자, 아침부터 지수가 시원찮아요. 동시호가가 시원찮습니다. 전일 장 종료할 때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4,000원 가까이 현물 매수세로 끝났거든요. 지금 동시호가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97%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어저께 막판에 끌어당긴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닥터K가 제가 추구하는 매매 스타일과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스타일은 크루드오일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되게 빨라요. 스캘핑도 추구를 할 정도로 빠르고 또 끌고 갈땐 끌고 갑니다만 여러분들이 주로 방송을 참고를 하시고 또 유료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매매를 하게 되면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을 때는 엇박자가 날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길게 잡아갔었는데 조금 더 빨리 잡아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전일 아래꼬리 달면서 쫙 당겼기 때문에 5일선 탈환했고요. 밑에 60일과 121일 세 개를 딱 밑에 받쳐놨기 때문에 2134안깰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지할 가능성 높다 했으니까 이거 지지한 것까지는 일단 양호해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동시 효과가 시원찮다 이겁니다. 야, 짜증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빠른 반등으로 인해서 20일 권역인 자 2173부터 먼저 여기 깨졌던 전저점 부위니까 여기를 돌파가 급선무고 그럼 이렇게 좀 내려올 거거든요. 어쨌든 크게 보시면 20일 권역의 저항이 예상되어 있는 여기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2134 깨면 안 된다.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모든 이평선 240일 하나 제외한 이평선 다 돌파한 모양이니까 양호하거든요. 최근에 코스피의 부담감을 투자 큰 메이저들은 코스닥에서 부담감이 좀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대량 매수세도 1000억 2000억대도 한번 들어왔죠. 그러면서 추세 상승 추세대의 상단 부위에 있으니까 이것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안으로 좀 들어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240일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딱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더 양호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자, 외국인 마감 시황 할때 정도에서는 4천억 때 플러스권을 보였는데 단일가 매매에서 또 조금 매도했는 모양입니다. 2,800억 대 매수로 최종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에 비하면 기관은 4,300억 대 매도가 많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조금씩 코스피에서 줄인다는 게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큰 이슈 하나 지나갔으니까 향후 오늘은 어저께 물량들 출회되는 것 때문에 후폭풍이 좀 있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아직까지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좀더 당분간의 상황을 점칠 수 있다. 그렇게 점칠 수 있다면 좀 표현이 거시기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쪽으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 저항을 말씀드리자면, 자, 코스피 지수 큰 지지 저항 말씀드렸고요. 2134 지지해야 되고 2173 죄송합니다. 넘어서는지 여부.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 높다. 자, 오늘 밀리더라도 전일 저점 부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5일선, 21선 지켜주는 743 정도만 지켜줘도 좋겠다. 그죠? 그리고 위로는 775 라인에 저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일단 큰 지수 흐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정을 좀 많이 손을 봤는데요. 제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측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아, 1번이 안 나와. 왜 그렇죠? 참 희한하네요. 자동 차단 기능 이런 거다 없앴는데도 안 되네. 아유, 그냥 전처 보겠습니다. 저는 다 보여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설정을 고쳤는데도 반응을 안 하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포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정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일본이 옛날에 그런 적 없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거라고 스팸도 아닌데 그게. 야, 동시효과 상황이요? 시원찮아요. 아, 정말 짜증납니다. 조금 연속적으로 반등을 해줘야 수익이 조금 나고 이럴 텐데, 그죠? 자, 조정했습니다. 조정했어요.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자. 우리 다 같이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 힘든 경우는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으쌰으쌰 하면서 혼자가 힘들다면,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할수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우리 앞으로 저 앞으로 나가자. 자, 럭키 세븐 한번 눌러 주십시오. 테스트 겸. 수소차에 대해서 설명. 되네. 이제 되네. 자, 솔나무님, 시원님, 1번 눌러 예야. 다시 테스트합니다. 이제 되네. 짜증나. 포기를 안 하잖아. 안 된다고, 냅둬요. 그냥 포기 안 한다고요. 되죠? 그죠? 됩니다. 오케이. JJ, 어서오고, 지니님, 솔나무님, 윤수님, 혜영님, 다 반갑습니다. 시원님, 반갑고요. 자, 이제, 핵심 멤버들만 들어오신다, 이거지. 그죠? 저도 마음을 되게 많이 고쳐 먹었어요. 저가 상당히 정에도 약하고 헤어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했는데 이제 마음을 많이 바꿔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 이상 계속 브리핑 좀 하자면요. 미국 중국 비교적 미국 유럽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미국에 대한 정시 분석에 대해서는 뭐 어저께는 흥이 팡, 흔히 말하는 팡으로 대변되는 주식 상승해서 올랐다. 오늘은 팡이 하락해서 빠졌다. 그 말을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데일리로 뉴스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석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미국, 유럽 별 문제 없다. 유럽의 블랙시트 새로운 안 내놨는데 하원에서 부결이 됐는데 유로에서 조금 더 기한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비춰서 그렇습니까? 영국도 양호하고요. 프랑스도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별 문제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좀 휘청휘청 등락폭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영향을 우리나라 어떻게 받는지 여부. 그죠? 그리고 중국 A주 모건 스탠리 산업지수 MSCI 지수로 5%에서 20%로 확충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 우려 때문입니까? 북미회담 결렬로 인한 부분 때문입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 상황 보면요 기가 찹니다. 여당 야당을 굳이 떠나서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 처해가 있는데 그죠? 참 발언하는 꼬라지 보면요 그죠?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이 더딘 겁니다. 그런 대가리에 썩은 생각만 가진 인간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 스스로 바뀌겠다.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 스스로 대한민국이 발전적이고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먼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IMF가 뭐 한국의 경제 둔화에 대해서 뭐 경고도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시효과 상황은 좀 별로 좋지 않은데 일단 장 시작해 봐야 되니까요. 수소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소차가 전체 종목들 잠깐 살펴보면 상승 이후에 다 이렇게 좀 조정권입니다. 그죠? 자, 이거 뭡니까? S&T 모티브, 이거는 전기차하고도 좀 연관이 있던데 S&T 모티브 빼고 다 좀 별로예요. 그런데 이제 눌릴 만큼 좀 눌려줬는데 일진 다이아라든지 우리 산업은 좀 별로네. 일진 다이아와 S&T 모티브 정도에서 조금 관심 가지고 나머지는 조정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설명이 대충 됐을 겁니다. 나중에 방송 공개 방송이라든지 장중 방송 아닐 때 질문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전일 수급 상황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HLB 생명과학이 어저께 낙폭 좀 컸는데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왔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매도세. 삼성전자는 기관 매수세. LG생활건강은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세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전일은 바이오 쪽이 좀 약했습니다. 오늘 반등세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장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자, 추가로 하나케미칼과 CJENM 관심 있습니다. 다음번으로 관심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포트폴리오가 하나 잘 가면 하나 빠지고 이래서 지금 보합권인데 포트폴리오 자체는 자, 바이오의 HLB 생명과학이 조금 반등 나와주고 한다면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힐링님은 제가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난 이후로 꾸준히 공부하고 계세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제 조금씩 눈에 차트가 보이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공간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힐링님의 열정이 저한테 전념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아직까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꾸준히 좀 더 같이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혼조세입니다. 자, 삼성전자 플러스권 시총 상위는 거의 플러스권이니까 지수 0.01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0.21% 상승 출발. 바이오가 조금 시원찮아요. 이거 빨리 돌아서야 돼요. 바이오. 중국 소비 이거 강력한 섹터를 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 퍼스픽이 조금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이 돌아선 문제없고요. LG생활건강이 플러스권입니다. 이거 135만원 목표치,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140만원까지 가져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플러스가 좀 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자,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추측이 닥터케이 특기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 아직도 좀 시원찮고요. 수소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원찮은데 오늘은 조금 빨간불 들어옵니다. 5G도 빨간불 들어오고요. 엔터테인먼트, 자, 요새 뉴스의 핵이죠. 좋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아모레퍼스픽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플러스권, 자, HIV 생명과학 전일 되게 많이 빠졌는데 짜증나요. 자, 먹은 거 다 토했습니다. LG생활건강 플러스, 지금 밑에서 잡은 분들은 제법 플러스죠. 닥터K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먼저 들어갔던 분 계시고 여기서 포트폴리오 제대로 진입했으니까 126만 정도에서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8만 올랐지 않습니까? 8만 올랐으면 한 6%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닥터K가 보통 대형 우량주 먹으면 한 8%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주도주군으로 들고 갈 겁니다. 현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거 제약주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옆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하면 이거 올라가면 이것도 플러스권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다 플러스권 전환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님 반갑습니다. 에듀님은 아마 HLB 생명과학 좀 끊었을 거야.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끊었다 안 끊었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끊었다면 박수를 많이 쳐드릴게요. 새롭게 대표 선수군으로 제가 점지한 분입니다. 머리도 좋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센스도 있으세요. 대웅이? 왜? 대웅이 왜요? 대응했다 이 말이지. 끊고 다시 들어갔다. 잘하셨어요. 어저께 제가 후회 좀 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리딩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그냥 말 안 하고 마음속 생각해도 되거든요. 전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랬어요. 여기서 그죠? 왜냐하면 2만원이 제 목표치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욕심부렸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서 다음에 딱 이렇게 되면 끊고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그죠? 더 갈 수 있다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모은 거 다 토해버렸어. 제가 인정합니다. 여기 2만원권에서 마우스 왜 이래. 2만원권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역시나, 그죠? 끊고 다시 들어갔다. 대웅이? 대웅이 올 것 같다. 대웅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죠? 올라탔고, 그죠? 올라타고 올라가고 대웅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해가 짜증나서 잘 안 보려고요. 근데 우리 또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면 또 봐야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나쁘지 않아요. 돈 있으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대웅이보다 더 좋다. 오스템 임플란트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평선 전부 다 돌파했다. 기관 외국인 갑자기 들어온다. 대웅이 기관만 들어온다. 지저분하다. 오스템 임플란트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케미칼 나쁘지 않다고 딱 꼽아놓으니까 플러스 나죠. CJENM 이건 아직까지 전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지켜봅니다. 눌림목 올 때까지 지켜봅니다. 고려아연도 관심 있어요.
자, HLB 제외하고 나머지 다 플러스권. HLB 생명과학 반등만 나오면 돼요. 여기는 잘안 깨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현재 외국계 약간 매도. 오늘 멜린치에서 HLB 생명과학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약간 매도세. 외국인. LG 생활건강. 잘 가고 있어요. 볼린저밴드 삐져나왔으니까. 135만원권. 오늘은 타이트하게 대응합니다. 근데 쉽게 안 던져요. 일단 봅니다. 이게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이 대세예요. 현재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던져요. 시장 상황. 야간 선물에 마이너스 상황을,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요. 양호, 들어와라. 선물도 플러스. 땡기자. 가자. 좀 가자. 플러스 양봉 나오고 있어요. 시장 양호.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닥터케이는 상방을 어저께 점쳤습니다. 밑으로 뭐 박살 났습니까? 박살 안 났어요. 하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승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이 터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날짜로 매치를 해보자면 여기 정도만 봐도 지금 며칠 빠졌습니까? 8일 빠졌어요. 이제 반등 시작한 지 4일째입니다. 한 4일 정도 안에 더 올라가면 문제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권 탄탄하게 2134 지지권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 4일 더. 어디까지? 21권역 정도까지. 코스닥 오늘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네요. 기관 외국인 비교적 매수세 들어오던 거 이제 코스피로 조금 집중하고 코스닥은 약간 또 쉬어가자는 겁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다. 시장 출발 상황. 자,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억 매수세, 코스닥은 90억 매도. 요것을 지금 유료 채팅방에 제가 날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혼자서 하시기 힘들다.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들께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HLB 생명과학 또 빠져. 바이오 쪽으로 폭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섹터가. 아무래도 신라젠 악재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도 낙폭 심하네요. 병역 건설주 가네. 현대건설, GS건설 많이 가네. 다행이다. 건설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GS건설은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야, 바이오가 폭탄을 두들겨 맞고 있네요. 아, 참. 위에서 잘 챙겼어야 되는데. 짜증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아요. 참고를 하십시오. 신라젠 낙폭 심합니다. 덩달아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나 비교적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반등 한번 넣을 때 매도하는 전략. 지금은 던지지 않겠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약 바이오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약주하고 바이오주하고 좀 갈리고 있어요. 제약주가 양호한 편이에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살나고 있고요. 한 번도 여기 이후로 괜찮다 한적 없습니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박살납니다. 안 올라갔죠? 그럼 된거 아닙니까?
메디퍼스트. 야. 그런데 메릴린치는 사들어온다? 자, 시장 스트레이트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0.51% 코스피 상승. 코스닥 빠져요. 아무래도 시총 상위가 코스닥이 바이오가 많으니까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까? 같은 바이오 섹터 안에 있어서 그런지 시원찮습니다. 자, HIV 생명과학은 지금 던지지 않습니다. 반등할 때 빠져나옵니다. 야, 건설주 반등이 세게 나오네요. 자, 정부에서 건설 관련해서 조기 집행하든지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죠? 그런 호재입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입니까? 어쨌든 건설 섹터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야, 외국인이 좀처럼 안 던져요. 그러니까 그죠? 건설주를 오늘도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 이거 낙폭이 진짜 심하네, 이거는. 야, 참. 이날 7%도 오른단 말이죠. 그죠? 등락폭이, 좀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초장부터, 코스피 시장 매수세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선물 세 판을 짜는 겁니까? 자, 팔아먹을 만큼 원위치 정도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12월물 만기 이후로 3월물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거의 보합권 정도입니다. 샀던 거 팔았거든요. 이제 다시 판자는 겁니까? 선물 매수세 일단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기관 외국인 현물 거래소에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IT 전기전자 강보합 정도고요. 오늘 조선주 강하게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 과대한 업종군으로 좀 들어오고 있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설주 강하게 반등합니다. 철강, 자동차, 통신, 제약 바이오만 신나게 빠지네요. 남북 경협, 건설주는 괜찮은데 남북 경협의 테마에 가까운 종목들은 별 영향가 없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잘 갑니다, 그죠? 135만원 일단 1차 목표치 달성했는데 더 홀딩입니다. 강하게 가면 안 던져요. 일링님, 여기 많이 실려있는데 잘 가니까 좋죠? 그죠? 행운이 따를 것 같다 했는데 진짜 행운이 따랐어. 그죠?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던지고 싶었죠?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잘 가요. 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공부한 분들 한번 봅시다. 5일선도 안 깨고, 물론 목표치 인근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다는 건 뭡니까? 강력하게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표준 편차보다 더 강하게 반등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 1차 목표치 왔거든요. 근데 밀리는 조짐이 아니라 강하게 가는 섹터에 지금 중국 화장품 관련 강하기 때문에 이거 안 던져요. 140만원권까지도 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 뭡니까?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표치만큼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 나오는 거 봐야 되는데 목표치 아직 안 나왔어. 140만원이 목표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떠들고 가요. 까지는 거 있으면 저 반등 자 LB 생명과학 반등 강하게 나오겠어요. 빠지는 거 있으면 올라간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빠진 것만 있지 않다. 올라간 것도 있다. 하나 빠지고 세 개 올라가네. 그죠? 이거 조금만 반등하면 본전권에 나옵니다. 그죠? 플러스 5% 나고 있던 게 까져가지고 짜증이 나서 그렇지. 조금만 반등하면 본전권이거든요. No problem. 나머지 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퍼스픽도 위에서 분할 매수 안 한 사람이 문제라서 그렇지. 양호.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여기 대박 깼는데 던지라는 신호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아주 큰 하락세를 돌려내고 여기 다시 무너진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푹 빠져야 돼요. 안 빠지고 대번 들어올리잖아요. 약간 페이크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드렸어요. 일단 성공입니다. 삼성전자 반등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없어요. 지수 반등하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 양호합니다. 돈 천원 까졌어요. 돈 천원. 그죠? 문제없습니다. 이제 아 오늘 바이오 제약이 너무 안 좋아. 이게 핀트가 좀 맞았었으면 19,800원에 딱 청산 어느 정도 하고 적당히 다른 종목을 들어가든지 잠깐 아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가 흔들림을 가져올 때 같이 덩달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저도 반성해 나가면서 좀 더 난 리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화면이 왜 자꾸 멈추지? 뭐가 렉이 걸렸나? 건설주가 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HLB 생명과학 하나 빼고 다 빨개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꼭 이래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개 다 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HLB 생명과학에 몰빵됐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LG생활건강에 몰빵했다.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위험사항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섹터별로 언제든지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하면 그게 올바른 포트폴리오냐? 아니다. 그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대웅제약, HLB, 뭐 종근당 이렇게 했다. 아니다. 올바른 포트폴리오 아니다. 하나는 90%, 10%, 80%, 10%, 5%, 5% 올바른 포트폴리오다? 아니다. 25, 25, 25, 25 아니면 30, 30, 30 하나는 사이드로 한 10 이렇게 섹터별로 가져가는 것이 비교적 올바른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큰 무리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선물도 외국인 사고 있다. 개인이 풀 사고 있네. 땡큐. 자,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다. 날짜가 8일 하락했는데 4일째 장대까지는 아닌데 양봉 시연하고 있다. 그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돼야지 1분이 이렇게 쉬운 올라와야 방송이 리액션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이제 문제 좀 해결했어요. 저기 시원하네.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 닥터케이가 무료방송하고 있는데 힘이 나죠.
싫어요. 네개 놓고 펴 있네. 좋아요 12개밖에 없어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싫으면 들어오지 마, 병신들아. 들어와가 싫어요. 누르고 앉았어. 들어오라 그랬냐? 통신 같은 새끼들이. 암만 눌러봐, 이 병신들아. 어저께 형 얼마 버는 줄 알아? 아이고, 찌질하기는. 1300이야, 이제. 어저께 100만, 120만 또 벌었어. 18승 1패야. 너가 암만 얘기해봤자, 꿈쩍도 안 해. 싫어요 누르고 하니까 내가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흔들릴 것 같지? 차고다. 오산이야. 근데 왜 이야기하느냐? 그 꼬라지가 미워서 좀 씹어주려고 이야기하는 거다. 알겠냐? 평신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욕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나가. 열심히 하려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방송이지. 그지? 야, HLB 생물과 왜 이렇게 빠져? 아, 참. 이거, 코스닥 쪽에 지금 바이오를 핵폭탄 날리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같이 두드려 맞고 있어요. 아, 참. 더 지켜봅니다. 지금 안 던져요. 개별 악재라기보다, 개별 악재라기보다,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섹터에 있는,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덩달아 같이 빠지고 있어요. 추세가 상승 이후에 재상승, 눌림목 위에 재상승하려는, 부분인데, 처지고 있습니다만 반등시 매도할게요. 반등시 지금 안 던집니다. 아 근데 짜증나네요. 아 뭡니까? 코스닥을 개패듯이 패네요. 0.7 하락.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코스닥을 개패듯이 패요. 꼭대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버팁니다. 꼭대기에 안 들어갔어. 바이오에 반대매매 물량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 물려가지고 들고 오다가 그죠? 신용미수 승부수 띄운다고 풀빵 때린 것들 반대매매 넣어가면 쭉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버팁니다. 안 던져요. 코스닥이 심상치 않아. 뭐래요? 그죠? 코스닥 시총상위. 뭐래요? 중국. 중국 관련 섹터. 강해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이, 코스피. 아, 코스닥 상위에 많으니까 뭐 당연한 거고 지금 그죠? 엔터도 박살냅니다. 엔터 하지 말자 그랬어요. 물어볼 때 나머지 시총 상위 중에 건설주가 유독 강하네. 야, 다행이에요. 그럼 닥터K가 건설주에 물렸던 거에 대한 부담감 많이 줄어들겠네요. 병이야, 듣고 있냐? 라이딩아 듣고 있냐? 양양아 듣고 있냐? 만에 잘 해내라. 그지? 반등할 때 만에 잘 해서 손실폭 축소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지금 컴퓨터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저번에 딱 멈췄거든요. 왜 자꾸 뭐가 돌아가는 느낌 들죠?
쉘비 생긴 거 이게 개판이네. 아, 참. 짜증나네. 하나 말씀드릴까요? 닥터K가 확률이 80%는 된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확률이 80% 된다고요. 그죠? 자, 한국경제TV에서 있어요. 누가? 제가 예전에 그분한테 방송, 유료회원도 가입했었는데 그분 까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사람이 두 종목, 3일 전인가 두 종목, 하는 걸 봤어요. 신라젠 추천했거든요. 박살 났고요. 파라다이스 추천합니다. 그죠?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그죠? 박살 났거든요. 자, TV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도 박살 납니다. 그죠? 모든 종목이 다갈 수만 없어요. 다만 그 운용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확률로 운용을 잘해 나가는지 아니면 하는 족족 다 틀리는지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최근에 안티들의 공격을 좀 받아요. 그죠? 북미회담 결렬로 인해서 현대건설, GS건설이 좀 빠졌거든요.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해요. 그럼 잘했을 때는 대우조선에 그냥 사서 7% 먹고 바로 그 다음날 20%씩 먹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사서 20%씩 먹고, 현대건설은 어디 뭐 잃기만 했습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다시 사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몇 번을 먹었습니까? 현대차는 뭐 잃었습니까? 그죠? 현대차도 여기 사서 여기 뭐 추가해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너무 입에 달면 삼키고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주춤하면 바로 안티로 돌아서 버리고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사람들 봤을 때 상당히 참 개탄스럽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유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 대한 안티를 하고 하는 것다 자유예요. 다 자유입니다. 저도 그에 따라서 그냥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냥 일반적으로 정 주고 받고 하는 곳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물론 제가 잘해내면 다시 저를 지지하는 사람 더 늘어나겠죠.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HLB 생명과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면 돼요. 짜증이 나는 이유가 딴게 아니라 수익권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주춤해버리고 욕심부려서 여기서 못 끊은 게 아쉬워서 그래요. 여기서 끊었으면 한5% 정도 불었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또 다음 상황이 나와주는 건데, 그죠? 한 18,000, 한 700원, 800원 권 아닙니까? 반등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되게 많이 빠진 걸로 생각하시죠? 1,000원 빠졌어요, 1,000원. 그죠? 1,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퍼센테이지는 좀 됩니까? 1,000원 만에 금방 할수 있어요. 대번 만에 대번 나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이라기보다 그 상황 조금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쪽에 그죠? 아, 반등 나온다 싶어서 못 모르고 꼭대기에서 신용 미수 풀빵 찔른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밑으로 훅훅 쳐지면 반대매매 나와요. 그죠? 스탁론 같은 경우에 저도 잘 몰랐는데 지인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그 비중을 120%를 맞춰야 된다면서요. 없었을 것 같아요. 신라젠 반등할 때 사놓고 난리 부르스 추다가 밑으로 박살나니까 반대매매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자꾸 뭐가 돌아가는 게 보이지? 그러면 그거 한번 틀리고 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HLB 모회사격인 HLB가 더 여기 안만 봐도 여기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강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 여기는 훼손 안 할 가능성 높아요. 그럼 반등 놓으면 빠져놓으면 별 무리 없으니까 이것도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낼지 몰라도 손실폭 지금 두드려 맞진 않겠다. 반등 넣으면 빠져놓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오래간만에 장 초반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천억씩 막 이렇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장 반등 견인 하는데 힘 좀 써줬으면 좋겠다. 기관이 힘 좀 쓰고 있네. 형, 기관 형들 좀 땡겨주세요. 그죠? 외국인이 선물로 3880계약으로 강하게 땡기고 있습니다. 자, 선물 뭐 별 변동 없고요. 미국 선물 별 변동 없습니다. 코스피 좀 올리나 했더니 코스닥을 작살내고 코스피도 지금 갑자기 좀 훅 밀고 있는데요. 자, HLB가 빠르게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HLB가 대본에 들어올리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도 같이 반등 넣으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7%도 막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다음 타임에 월요일이나 다음 주에 바이오 쪽 다 박살 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좀 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한 타임 막 딱 돌아오면 플러스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던집니다. 채팅방에 무료 채팅방에 신라젠 왜 이러네요? 왜 이러나요? 임상 문제 이런 거 문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확실히 등락이 심하긴 심해. 싫어요, 7개.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실시간 채팅 우측에, 그러니까 우측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표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꼽표하고 왼쪽에 보시면 좋아요 있습니다.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시면 됩니다. 누를 줄 몰라서 못 눌렀다면 눌러주십시오. 야, 건설주 세게 반등하네. 야. 그것도 그래. 좀 타이밍이 조금 더 좋게, 그죠?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그거 손절하고 LG생활건강 이런 거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죠? 손절을 한 것만큼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타이밍이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놔줬으면 좀 마음 편하게 더 끌고 가고 이렇게 놔줬으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나오네요. 그러나 후회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저는 후회 안 한다 그랬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후회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심리가 흔들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HLB 생명과학 빠르게 반동 나옵니다. 그럼 된 거예요. 분명히 반대매매 물량 있다 전 생각합니다. 바이오 쪽에. 우리는 여기 인근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무리 없어요. 뭐 여기 꼭대기에서 안 들어갔어. 여기 인근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메일린치가 미친 듯이 사네. 참, 땡큐. 땡큐. 에이, 아무리 퍼스픽 돌파해내면요, 돌파해내면 더 많이 갑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약간 흔들기,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금 보여요, 그렇게. 암만 찾아봐도 특별한 나쁠 게 없어요. 올라탄다. 죽는 척 하다가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갑니다. 수급이 조금 별로였었어, 최근에. 삼성전자. 반등 나오면 뭐 되는 거고요. LG생활건강 더 들고 갑니다. 이거 돌파한다 그랬어요. 돌파했습니다. 더 들고 가요. 셀트리온 삼행제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냐고요. 그죠? 20만원 훼손되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꼽든 발가락을 꼽든 나는 입을 닫지 않겠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를 할래? HLB 생명과학을 할래? 저는 HLB 생명과학을 할랍니다. 왜?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어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게 훨씬 높아요. 나중에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제가 공언했습니다. 30만원 5월달까지 못 간다 그랬어요. 지금 몇 월달입니까? 3월달이죠? 5월달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 1월달에 이야기했어요. 지가 뭔데? 그죠? 5월 안에 못 간다 그랬어요. 30만원 못 갈 가능성 훨씬 높아졌다. 90% 이상 된다. 가는지 한번 보겠다. 셀트리온의 억하심정이 있냐?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들고 안 파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완전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20만원 겨우 지키고 있는데 이거 깬다. 나중에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벌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최이야, 너 이거 HLB 생명과학 갖고 있지? 제이제이를 위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방에 다 사지 마. 너가 저번에도 살 때 보니까 한 30%를 한 번에 사던데 10%씩 사. 앞으로. 알겠지? 암만 좋아 보여도 10%, 10%, 10%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사라고. 아모레퍼스픽 같은 것도 우리는 단가 별로 안 높다? 너는 한 번에 지르니까 단가가 높은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잘해야 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야 돼. 한 방에 다 사고 한 방에 다 팔고 안 좋은 거야. 예를 들면 나도 못 해냈지만 JJ 니가 좀 바다닥거리잖아. 이런 거왜안 끊냐고. 그럼 바다 이런 거왜안 끊냐고. 평소에 잘 끊더니 어떨 땐 그렇게 하고 어떨 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반성해. 알겠지? 나 쪽팔리게 내 잘못된 거는 조용히 입 닫고 안 있어요. 저도 잘못됐다 싶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시정해야 되겠네요. 이야기한다고 쪽팔리게. 왜?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잘 해내는 확률을 높여야 되겠다고 항상 마음속에 다지고 있고,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퍼펙트해. 나는 끝내줘. 뭐, 응? 내가 이런 말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따위 생각해버리면 더안 되는 거거든요. 별 문제 없어요. HLB 생긴 거 반등만 하면 문제 없어요. 나머지 다 풀었으니까. 거의. 그죠? 지금 당장, 아, 보이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LG 생활 건강에 짬뽕 수익 나고 있고, 그죠? 최최 요 웰컴. 아, 사실은 잇몸을 어저께 쬐어요.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가니까 염증이 생겼대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오한이 들고요. 뭐 입이 퉁퉁 붓는 거예요.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쬐습니다. 아, 지금 입안에 지금 집어놨기 때문에 발음이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모레퍼스픽도 간다야. 저희 제이야우. 응? 아모레퍼스픽 LG 생, 아저 뭐야, 아모레퍼스픽 HLB 생명과학 이렇게 들고 있냐?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그렇게 들고 있니? 대략 그렇잖아. 그지? 다행입니다. 다른 게 다행인 게 아니라 바이오가 살짝 진정되는 게 보이거든. 많이는 아닌데, 그죠? 바이오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까? 자, GS 현대 다 청산. 다 청산하는데 오늘 날라가니까 속쓰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접어버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교훈 삼아야 될 거는 머릿속에 딱 남겨두고, 응? 나머지 딱 지워버려. 그걸 머릿속에 딱 남겨놓잖아. 야, 오늘 반등하는데 어저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던지는데 오늘 반등이야. 미치겠네, 미치겠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마음속에서 빨리빨리 지워버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왜? 다음에 손절 못해. 다음에 손절 못한다고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자, 아모레퍼스픽 1.88 갑니다. LG생활건강 1% 가요. 아모레퍼스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 화장품 계통 아닙니까? 이쪽이 강력한, 지금 주도주 군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바이오, 이거 반등만 나오면 HLB 가장 빨리 나오고 있어. 지금, 그죠? 바이오메드하고. 여기 강하거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삼성전자 그냥 지수 올라가면 그냥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문제 없고요. 닥터케이도 전략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힐링님도 아까 제가 드리는 그 전략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물론 대체적으로 따라 했는데,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LG생활건강을 다 투입을 안 했으면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라는 적이 있었잖아. 최근에 그때 같이 들어가면 평균 단가 낮아지는 건데, 어쨌든 뭐 몰빵 때린, 아 몰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LG생활건강이 많이 때리는데 최고 잘 가니까 일단 행운입니다만, 그죠? 이거는 목표치 돌파하면
20만 7천원 저는 목표치 가질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밀었는데 다시 복귀하잖아요. 더 많이 갑니다. 이것도 LG생활건강처럼 가지 말하는 법 없어요. 그 전제조건은 강하게 들어올리고 한 번 더 치고 가고 하면 이거 24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20만원권까지 빠르게 회복하면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20만 8천원을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저 위에입니다. 재석이 반가 반가. 재석이가 며칠 전에는 코스피 밑으로 박살날 것 같다 했잖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랬고 그지? 흔들흔들 했는데 위로 갑니다. 위로 갈 가능성 높아요. 근데 외국인이 코스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선물을 줄일 생각을 안 해. 4,330계약으로 강하게 땡깁니다. 그죠? 재석이가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코스피가 하락하던 상승 부담 때문에 컴퓨터 왜 자꾸 멈칫멈칫하지? 아, 참 불안하게. 강하게 반등할 때 코스피 강하게 반등할 때 코스닥 비교적 조금 반등세가 약했거든요. 코스피가 주춤주춤할 때 코스닥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코스피가 반등 조짐 넣으니까 코스피가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자 이제는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 좀 더 들어올 가능성 높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500억 사고 있어요. 자 다시 지수 재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안 던져 외국인이 전일 종가권에서 현물도 많이 샀어. 그러면 위쪽 방향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반등을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면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닥터K 여러분들께 충분히 잘 조력해 드릴 수 있는 경험 가지고 있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방송 안내 보시면 유료 회원 모집 안내 있고요. 닥터K 1대1 채팅방 연결 가능한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쪽으로 700억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겠습니다. 양호 일단.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강하게 가고 삼성전자 그만 HLB생명각 낙폭 축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가는 거예요. 자 하나케미칼 잘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CJENM도 잘 봐라 그랬어요. CJENM은 아직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 안 좋기 때문에 아직 아니에요. 50분이네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 선물 양호합니다. 플러스 0.12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3 상승 중이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시장 전일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강력한 선물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옆에 딸랑딸랑 수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생방송 할 때 알림 가니까요. 방송 시청하기 좋으실 겁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같이 보자고 여러분들께 친구분들께 좀 날려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주식시장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